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진성 목소리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도 되게 오랜만인데요. ASMR 들을 때 속삭이는 걸 들었을 때 졸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진성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분들을 위해서 속삭임 말고요. 이렇게 진성으로 그냥 한 번에 쭉 끝까지 네, 진성으로 말하는 거 녹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염색한 거거든요. 이게 색상이 무슨 색이냐면 애쉬 퍼플이라는 색상이에요. 네, 애쉬 퍼플 같진 않아요. 그쵸? 혹시 미용실을 가서 제대로 제가 원하는 색상 딱 보여주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잘 나오고, 제가 이렇게 자꾸 집에서 하니까 이렇게 원하는 색상대로 나오진 않네요. 짜라란. 와, 여러분 진짜 추억이죠? 들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되게 오랜만이죠. 이거 그 청진기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봐요. 귀여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상황극이 어린이 병원 상황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여기요. 여기는요. 여긴 어때요? 이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진짜 추억이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면 저랑 똑같이 추억을 회상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아파요. 네. 여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딱 그 선생님 말투. 그리고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놓고 똑똑. 아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이게 그거다. 이렇게 신체 부위를 두드리면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말해줘요. 똑똑 똑똑 똑똑. 제목을 이거 반보영의 추억 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는요? 여기가 아파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봐. 이것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혈압 측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128에 78 저혈압부터 고혈압까지 다 있어요. 저혈압은 55까지 다 있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것도 이렇게 똑 그냥 보이시죠? 심장박동수랑 혈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손을 넣어볼래요?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난감이 은근히 장난감이요. 달그락달그락 거리고 이래서 팅글이 은근히 있거든요. 치아 검사할 거예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아, 더 크게.
여기 이렇게 하면 불빛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불빛이 안 들어오네요. 친구들이 이제 그 병원놀이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이제 이 청진기 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주사 놓는 거 꼭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여기 스프링이 안에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탄성이 제대로야. 계속 꽉 잡고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신지 한번 말해볼래요? 제가 다 치료해드릴게요. 여기가 왜 아파요? 그냥 핑계댄 거예요? 그래요? 다음 사람.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요? 머리는 머리에다가 주사해 놓을 순 없으니까 팔에다가 봐줍시다. 저 이렇게 갑자기 그냥 상황극 하는 거 은근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3시간 방송했을 때 갑자기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그런 이상하게 그게 갑자기 나오면서 미니 상황극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람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딴소리 하느라고. 그쵸? 제가 또 잘못했네요. 이번에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가슴이 막 청진기 요거 해달라고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이요. 이쪽. 네, 이쪽이요. 이쪽. 뭐 소리 들렸을 때는 별 이상 없으신데요? 괜찮아요. 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막 지금 상황극 했다가 수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한번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다음 환자분 어디가 없으세요? 치아가 이가 시려요? 이가 왜 시릴까?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아, 아 하고 입을 마려보세요.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아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 치과라서 도구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성인이시라고요? 아, 성인인데 왜 어린이 치과 오셨어요? 아, 그쵸. 어린이 치과가 좀 그래도 약간 친절한 게 배어있어서 좀 덜 무서워하려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가 약간 썩으셨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때요? 다 됐어요. 엄청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여러분. 키보드 가지고 올게요. 이게 제가 이번에 산 키보드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귀엽죠? 소리가 이렇게 서걱서걱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롤도 하고 그래요. 신기하죠? 제가 또 이렇게 물건을 들고 나와서 이게 또 광고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예뻐서 산 겁니다. 또 필요하기도 했어요. 제가 저번에 그 바보용 채널 오픈 했었잖아요. 그때쯤에 산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또 키보드 소리가 또 좋아야지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이게 되게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나요. 그쵸? 근데 이 소리가 진짜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꼭 사야겠다 이걸 사게 됐어요.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그리고 무선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선이 없어요. 그쵸? 사이즈는 딱 요 정도. 그래서 이게 무선이어서 배터리를 가는 형식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를 닫고 또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거다 이게 그 배터리가 없으면 없다고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길래 당장 키보드가 안 되는 줄 알고 놀랐던 적이 있는데 당장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뭔가 만지작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제법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도 주무실 시간 되시긴 했네요. 그냥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주무시는 걸로 해요. 괜찮죠?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기서 그게 약간 소리를 30 정도 이상으로 키우면 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 키우거나 또는 10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 3 이상이 넘어가면은 약간 삐 하는 소리가 잡혀요. 근데 그게 거실에서 찍은 거여서 그런지 그런 소리가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 잡음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렇게 소리가 약간 기계적인 사운드가 돼버려요. 그래서 좀 크게 들으시면 그게 삐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잡으려면 목소리가 다 이렇게 평평하게 깨져버린다 그래야 될까요? 목소리가 약간 깨지고 그래서 그게 최대한 적절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크게 들으시면은 안 되세요. 조그맣게 들으셔야 돼요. 네, 조그맣게. 물론 네, 촬영한 게 거실에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옆에 전기 잡음이 있을 만한, 담길 만한 게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인지는. 네,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소리 좀 더 들리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서 해보려고 해요. 아,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표현을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막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막 하거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만약에 또 이번 진성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댓글이 많이 보이면은 제가 또 금방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댓글에서 이제 반응이 없거나 또 막 이러면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죠. 밤마다 찾으시는 그런 최애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발음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서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또 뭉개지면서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또 신경 부셨네. 여러분, 잘 자요. 안녕.